호박 풋고추전, 네, 이렇게 부쳐 먹으면 아주 풋고추 향이 너무 좋아요. 네, 호박이랑 풋고추랑 넣고 호박 풋고추전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호박은 300g 정도 크기에 하나 하고 풋고추예요. 풋고추 4개랑 맵지 않은 거. 그리고 당근 조금 넣고 실파 1컵 정도. 부추예요. 부추 반컵 정도랑 물 250ml, 부침가루 300ml. 그리고 멸치액젓이에요. 한 숟갈. 네, 이렇게 넣고 전을 맛있게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은 깨끗이 씻어서 양쪽으로 잘라주고 채를 썰어줘요. 2mm 간격으로. 너무 얇지 않게. 풋고추는 반으로 갈라서 채를 썰어줘요. 반으로 갈라서 호박이랑 고추랑 썰은 거 넣고, 풋고추 향이 좋아요. 여기다가 부침가루 300ml예요. 컵에 300ml 정도 넣고, 물 조금만 남기고 우선 해볼게요. 그리고 파 실파 한 컵, 또 부추 반컵 정도, 그리고 그 당근 채, 그리고 멸치 액젓 한 큰술. 물 250ml 다 들어갔어요. 네, 농도가 딱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부치면 돼요. 풋고추가 많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어요. 네,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이렇게 둘러주고요. 요즘 시장 가면 호박이 싸고 많이 나오죠? 이렇게 풋고추 많이 넣고, 뭐 실파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넣고 전을 부쳐 먹으면 참 맛있어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넣고 부치시면 매콤한 게 맛있어요.
호박 풋고추전입니다. 아주 향긋하고 맛있어요. 네, 호박 풋고추전 맛있게 부쳐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부쳐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